사실 오늘 문화개발을 맞아서 네. 저희 DJ들도 시를 한 편씩 써왔습니다. 아, 오, 정말요? 작가님들이 평가를 한번 해주시고. 네. 사실 일단 저 의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. 저는 예능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네. 좀 진실됨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네. 네. 원래 그런 나이야. 그런 나이야. 근데 그는 그 안에 자기분의 진심 들어간다. 그래, 웃기려고 그래도 네. 봅시다. 제목 취중진담. 술을 한 잔 들고 보니 만천하가 내 것이요. 내가 술을 좋아하고 술이 나를 좋아하니 어찌 내가 술을 마다하리요. 술이 들어간다. 쭉쭉쭉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텐가. 어디서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. 오늘의 평은 저기 보성 씨부터 약간 약간 김보성 씨 스타일의 시 아닐까요? 네. 그렇게 말씀하시죠. 일단 저는 일단 무피권 행사하겠습니다. 역시 마지막도 부담스럽고 네. 처음도 부담스럽고. 자, 장윤성 씨. 만나서 반가웠습니다. 오늘 별점 말고 평만 가죠. 뭐, 네. 아 그럼 다시 할까요? 아니. 다시 한번 해봐요. 네. 경무에 시달리는 아이돌 그룹. 너무 많은 일에 재능을 소비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. 이야, 대단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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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바쁜 한류 스타한테 시까지 쓰라는 말이지. 오늘 태국에서 돌아왔대요. 오늘 그래, 아침에. 오늘 태국에서 돌아왔대요. 아니 그랬어. 그게 보여요. 아니 왜 난 이런 생각이 안 들지? 아, 다 했으면 얼마나 내가 좋아해 멋있을까. 조명기 씨. 슈퍼쇼 잘 되길 바라요. 아, 콘서트 준비도 열심히 하는데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자기야, 애썼어.